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사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 짐을 풀지 못하고 있는 박모 씨. 법원에 강제 집행으로 전세로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면서 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. 이게 지금 그대로 집행관들이 이렇게 비닐에다 싸서 갖다 처박아둔 거 지금 갖다가 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린다는 박 씨. 가슴 설림. 아니 아침에 밥 해먹고 그리고 나갔는데 냉장고 음식이니 뭐니 싹 쓸어서 이렇게 처박아 버렸으니까. 외출하셨을 때 입었던 옷 말고. 그렇죠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세입자 박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?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저 새끼가 얼룩 하니까 무조건 내쫓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. 2011년 2월 박 씨는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될 때쯤 집주인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뒤 계약 종료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이삿짐을 가져왔습니다. 집도 안 보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러면서 계약서까지 나한테 내용 증명으로 붙여왔고 그날에 이제 이삿짐을 또 가져온 거예요.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의 거주권을 2년 동안 보장합니다. 박 씨는 입주 초 집주인과 있었던 갈등과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른 것이 이유라고 생각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. 세입자를 마치 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. 종. 자기한테 그냥 뭐 무슨 그 고용인이 세입자가 무슨 고용인을 알아요. 자기 말에 자기가 하는 말에 그냥 굽실굽실하고. 법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지난 2월까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박 씨에게 돌려주고 대신 박 씨는 집을 비우라고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. 그러자 집주인은 항소심 진행 중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갑자기 쫓겨나게 된 겁니다. 박 씨는 당장 들어갈 전세집을 급히 구했는데 이번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집주인은 연락이 어렵습니다. 저는 불안하죠. 그러니까 짐도 못 풀고 지금 하루하루가 또 이런 거예요. 사실 이 집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전세를 구하러 제가 다닙니다. 다니는데 없어요. 전세가 없어요 지금. 가을 이사철을 앞둔 요즘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는 더욱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.